일단 시즌 1 때에 비해서 굉장히 마치 과학의 발전처럼 다들 더 잘하더라고요. 확실히 그렇게 느꼈고, 아무래도 작년에 고등 래퍼를 보고 그 어린 친구들이 이제 나도 할수 있어라는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지난 1년 동안 굉장히 많은 연습들을 한것 같고, 그래서 그만큼의 어떤 결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다들 잘하더라고요. 네. 우승을 하고 싶습니다. 우승을 하고 싶어서, 왜냐면 작년에 제가 파이널에 두 명이나 올렸는데 3등을 했거든요. 그래갖고 우승을 꼭 하고 싶고, 우승을 한다면은 저는 일단 제 음반 회사를 이끌고 있기 때문에 그 친구가 원한다면 함께 하게 되겠죠. 근데 하지만 그 친구가 정말 원할지, 이거는, 그리고 제가 우승을 할수 있을지는 의문이고,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는 저의 각오는 저 혼자거든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할수 있겠다라는 각오가 있고, 작년에 못했던 아쉬움을 좀 풀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네, 처음에 미팅을 했을 때 프로듀서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놀랐고요. MC를 제가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떨렸지만, 고등 래퍼 이제 고등학생 친구들의 생각이 너무 좀 궁금한 것도 있었고, 그리고 처음 해보는 거니까 또 새로운 경험이 될것 같아서 되게 시원하게 수락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네, 돌발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본인이 고등 래퍼라면 어떤 멘토팀이 가장 끌리는지, 바로 옆에 디플로 멘토님 계시긴 하지만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사실 돈을 벌기 위해서라면 그루비룸을 선택하고 싶지만 저는 제일 잘 맞는 저희 왼쪽 디플로우 형이랑 같이 하면 또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회사에서 맞춘 것도 있지만 또 오래 합을 맞춰서 자연스럽게 뭔가 할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